네, 2023년 2월 8일 이정훈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상민 탄핵과 이재명 구속을 맞바꿀래. 그리고 이상민 탄핵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지지율이 올라가겠다. 이건 저희 판단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라고 농담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상민 장관 탄핵 가결에 대해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시기를 바란다.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이 장관을 끝끝내 감싸다.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 발의와 직무 정지 상태를 만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의 결정에 맞서지 말라. 정치 공세로 넘어갈 수 있다고 오판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제가 기자 출신으로 지켜봤던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상민 장관은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 유능하게 보이지 않은 면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상민 장관은 한동훈 장관, 이복현 금감위원장인가요?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서 상당히 측근으로 보입니다. 이 세 명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건 한동훈 장관이고 이상민 장관은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져 보이고 또 운도 안 좋아 보입니다. 이복현 씨는 지금 언론에 거의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상민 장관은 경찰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의하겠다라는 문제 때문에 충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태원 사건이 있으면서 또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이상민 씨를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는 말은 이태원 떠들지만 사실은 경찰청을 행정안전부가 주의하겠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정치 공세입니다. 정부가 사정기관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그리고 또 판단도 할 수 있는 기관인 경찰과 그보다 더한 검찰을 행정부에 두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행정을 하려면 법 집행과 동시에 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할 수도 있지만 어떤 국가정책을 하는 데는 행정부가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검찰과 경찰을 행정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자기네가 권력을 뺏기게 되니까 검수완박법원을 만들면서 그 이전에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있고 그 이전에 그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큰 힘이 국방과 더불어 국내의 사정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큰 힘을 제가 꼽으라고 하면은 글쎄요. 언론, 사법기관, 군,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보입니다. 하나 더 꼽으라면 학교, 대학교 정도 보이는데 여기는 쉽게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사람들도 집권하면은 이런 세력들을 통해서 또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이 사법기관을 행정부에 속한 사법기관을 난도질을 하고 나갔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이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주도하에서 난도질을 했고 그걸 법안으로 만든 게 민주당 정권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는 행정을 하기가 어렵죠. 지금도 이제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KBS 같은 공영방송 이런 데는 자기네 사람들을 사장으로 앉혀서 끌고 가놓고 지금은 임기제 보장하라고 하면서 못하게 막고 있죠. 아주 언론을 권력 투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뭐 노조가 있고 뭐가 하니까 노조 사람들 갖고 선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자기 쪽 사람들이 사장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계속 정치 투쟁을 해나가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검찰, 경찰도 다 쪼개놓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다시 행정부에 붙여서 가려고 하는 게 그 방법상으로는 사실 뾰족한 수는 없었어요. 뭐 저보고 행안부 장관 한다 시켜도 저도 이상민보다 더 잘할 자신은 없습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비를 걸다가 그때 뭐 경찰 총경들의 반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이태원 사건 생기니까 그걸 갖고 이제 핑계거리를 삼은 거죠. 이태원 사건은 전형적인 그냥 사고입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서 한 거고 유가족들은 섭섭하겠지만 자기 방어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기들조차도 자기 방어는 자기가 하는 거고 부모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왜 국가한테 다 떠넘겨? 참 희생자 가족들이라서 심한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걸 이용한 민주당은 정말 더티하고 나쁜 정당입니다. 이거는 꼭 인민민주주의를 하자는 공산당 세력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선전선동입니다. 이렇게 걸려서 이상민 씨가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도가 됐었죠. 에다가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혐의점은 잡범을 넘어서 국사범으로 가고 있죠. 북한에 800만 달러를 자기 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을 주게 해서 자기가 이북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걸 토대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졌던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주는 과정에서 이화영 씨, 김성태 씨의 진술을 보게 되면 국정원이 이 돈을 가는 거를 시비 안 걸게 통과시켜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계속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요. 박지원이가 왜 이렇게 이재명을 막으려고 그러는지.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가져나갈 때 이거요. 우리 국가정보 실력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정보 굉장히 잘합니다. 특히 국내 정보는. 저거 40명의 직원이 돈을 나눠 가져나갔다. 그거 못 잡을 것 같습니까? 국내로 그렇게 전화 많이 하는데 다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백두산 천지까지 가서 히히 낙낙 뭐 요런 사진도 찍고 이설주하고 같이 지금은 이설주하고 김정은이가 아주 문재인 욕을 해대고 있지만 그땐 짝짝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빈손으로 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800만 달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 이건 국사범이거든요. 그리고 대장동, 유련동 이런 게 쭉쭉 나오면 이재명은 어렵습니다.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뭐 그들은 막을 방법이 많아요.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상면을 더 공격하는 면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정미 민주당 정의당 대표가 윤석열은 책임을 느껴라. 뭘 책임을 느껴? 책임을 물어야 할 이상민을 끝끝내 감싸다 탄핵 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이거는요 중간 과정 앞에 걸 띄워내고 하는 말입니다. 이래서 제가 민주당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정치 공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치 공세로 넘어갈 수 있다고 오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정치 공세로 대응한다고 해서 국힘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역전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치공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절대 다수인 정의당,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가 가는데 어떻게 당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옛날에는 입법부가 힘이 없었어요. 통법부라 그랬는데 지금은 입법부가 무지무지 강력합니다. 나라 망할 지경으로 강력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유정에 만들어서 국회를 완전히 갖고 휘두르던 그런 시절이 그립다고 할 정도로 지금 입법부가 굉장히 셉니다. 한동훈 장관을 놓고 정청래 의원이 공박하는 거 들기름 참기름 먹었어? 아주까리 기름 먹었어? 왜 이렇게 깐족대냐? 한 장관이 대꾸를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질문하는 게 어딨습니까? 아주까리 기름이 뭡니까? 아주까리 기름이란 거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먹는 기름도 아니잖아요. 옛날 여자들 요즘은 머리 바르는 기름이 많지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머리기름 쓰던 거잖아요. 그리고 호롱불에다가 불붙이도 쓰는 그런 기름. 그런 질문들을 해도 되는 게 지금 입법부의 힘이고 야당의 힘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상민 씨 이걸 이제 탄핵을 가결시켰으니까 헌재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그러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 탄핵 소추를 책임진 검사가 됩니다. 현재 위원장은 국힘당의 김도읍 의원입니다. 국힘당 의원이 소추위원장이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소추 내용을 약하게 쓰게 되면 또 민주당은 시비를 걸면서 망신을 주면서 자기네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하겠지. 그와 동시에 벌어지는 게 이재명의 처참한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겁니다. 특히 국사범 800만 달러를 주고 구걸 하듯이 이북에 가서 그 다음에 그게 대통령으로 가는 발판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점점 지나면 참 용서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잡범 수준의 여러 가지 범죄 행위는 그 다음에 초밥 사 먹고 뭐 사 먹고 한 김혜경 씨 비리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이 둘이 충돌할 거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쇼크를 처음 먹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추미애 역할 이걸 민주당이 이번에 단체로 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더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은 점점 코너에 몰릴 것이다 라고 봅니다. 지금 이거 갖고 이렇게 다툴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민주당이 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방탄을 하기 위해서 이상민을 탄핵했다. 그런데 정의당은 합세했다. 정치를 위해서, 정치 공세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꾸 나오면서 점점 더 저는 윤석열 유리한 판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코너로 점점 몰릴 겁니다. 플러스에서 이 문재인에 대한 수사 문제가 점점 나올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한테 김성태가 돈을 보내고 했을 때 우리 국가정보원이 몰랐다? 천만에, 말도 안 해. 그러니까 결국 박지원 씨 혐의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야 될 거고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해가지고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막힌 북한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썼던 문재인. 그러면 박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문재인의 대북 커넥션의 조사가 돼야 될 겁니다. 저는 이상민 탄핵으로 이상민 씨는 참 운이 없고 빠리빠리하지 못한 게 불운인데 한동훈과 동시대에 있었던 건 그 불행인데 이 이상민 때문에 이 권력의 추가 윤석열로 넘어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민주당은 자기 눈을 자기가 천천히 찌르고 있다. 자기 스스로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는데 그 물이 서서히 끓을 것이다. 이재명 삼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 예측이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